투팀 청사빠 강경호. 네. 팀 홍사빠 양주경. 양주경 팀이다. 홍사빠 양준혁 양준혁 됩니다. 홍사빠 양준혁 양준혁 됩니다. 양준혁 뒤집힌 뒤집힌 한경호 이겼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거 야 비디오 없어? 비디오? 이경호 코치의 비디오 판독 나옵니다. 자, 아, 비디오, 아, 비디오 판독. 야구팀에서 VAR을 요청했습니다. 재밌는 한판이었어요. 예, 넘어가는 순간에 뒤집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지금 누가 먼저 모래판에 닿느냐가 중요하겠어요. 모래 3cm에서도 돌아가거든요. 자, VAR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무릎이 단 거 아닌데? 와. 강경호 선수가 이겼죠. 진 것 같아. 강경호 선수 진 것 같아. 아니야. 양준혁 선수가 어깨 먼저 봤어요. 무릎이냐 어깨냐. 무릎이냐 어깨냐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와 이거 아슬아슬하네요. 재경기들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재경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경호 한번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 판독하고 있어요. 조금 허리 아파. 자 지금 판독이 끝났습니다. 판독이 끝났습니다. 경기위원 VAR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사빠의 왼쪽 어깨가 지면에 먼저 닿아 청사빠 승입니다. 청사빠 승입니다. 강경호 선수가 이겼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살아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죠. 예. 보시면. 야, 이 상태에서 양준혁 선수가 너무 쉽게 봤어요. 예, 확 끌어당겼죠. 예, 빨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 강경호 선수. 야, 몰입이 살아있어. 꺾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몰입이 살아있어. 예, 돌아갑니다. 야. 미스터공! 미스터공! 와, 세상에.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나이스! 잘했어. 아,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선배님. 선배님 못 들었습니다. 아, 안 들리더라, 안 들려. 자세가 너무 높았어요. 이게 너무 이거 깔고 들어가네. 어깨 밀려가고. 아, 대단합니다. 강경호 선수가 양신 양준혁 선수에게 뒤집기 기술로 멋지게 승리를 따내면서 격투팀과 야구팀은 두 번째 판만에 1대1이 됐습니다. 네 번째 출전 선수는 격투팀. 저쪽엔 추성훈이 나올 것 같아요. 강경호! 양준혁 선수를 넘겼던 강경호 선수가 다시 나옵니다. 야구팀! 최준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모래판 입점! 야 어떻게 보면 양 팀의 에이스 킬러들끼리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최준서 선수가 추성훈 선수를 넘어뜨렸고 알고 뛰고 싶어 잘했다. 최준서 추성훈을 눕혔습니다. 추성훈을 눕혔습니다. 강경호 선수가 양준혁 선수를 눕혔거든요. 양준혁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에이스 킬러들끼리의 대결입니다. 킬러들의 대결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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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좀 희열을 느꼈어요. 정말 기다리고 있었거든. 창피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놀림도 많이 당하고 어떻게 그 덩치에 그렇게 넘어가냐. 최준석 대 강경호 선수입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갔고요. 제가 한번 날아갔기 때문에 기필코 한번
날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체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여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중의 한계를 못 넘었으면 예, 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에 내려가서 씨름 선수 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140kg라 가지고. 너무 무거운데, 근데 그 친구 말로는 체급에 비해서 힘도 좋고 중심도 잘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방수수 앉아. 다리 잡아 잡아. 다리 잡아 잡아. 왜 무릎세요? 오. 그래서 강경호 대 야구팀 최준석 준비! 경기 시작됩니다. 아, 손 풀었다. 장기전 선제를. 장기전 선제. 돌립니다. 돌립니다. 아, 최준석 풀었어. 야구팀 클래식이 최준석 시작됩니다. 아, 손 풀었다. 다시 한번. 장기전 선제를. 장기전 선제를. 장기전 선제입니다. 아, 최준석 풀었어. 네, 돌매지기. 아, 돌매지기로 격투팀을 매달고 있습니다. 헤이! 야! 헤이! 와! 와, 대박이다. 아, 대박이네, 이거. 이거 뭐 이러는 거야, 자꾸 엎치랑 뒤치랑. 야, 최준석이 야구팀의 사실상 에이스네요. 에이스네요. 2승을 따냈어요. 나이스. 야, 준석아. 야, 야. 멋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저쪽은 또 다 현역. 저쪽은 다 은퇴. 나중에 불리한 건 있겠다. 근데 민수 형님 같은 경우는 또 체육관 운영하고 운동을 계속 하니까. 세게 세게 세게. 강하게 가요. 강하게. 제대로 낮춰. 제대로 낮추면서. 상상하고 제대로 낮춰서 자세 밑에서 잡아야 돼. 오른다리 앞에. 7대 3. 네. 자신 있게 하면 돼요. 자신 있게. 하려 인사. 네. 왜 떨리지? 진짜 떨려요. 아, 내가 다 긴장돼요.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자, 선수 시작되겠습니다. 자, 다리 잡아, 잡아. 허리 잡아 잡아 정상 잡아. 망상 해수욕장하고 전혀 달라요. 예. 어, 선수들 결이 올라가 있어요. 조금 나이. 선수 조금 나이. 조금 나이. 선수 조금 나이. 연습할 때랑 다른 힘을 느꼈어요. 강조수 삽바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느껴보면 알거든요. 담은 많아요. 더 밑으로 잡아야 돼. 선배 다리 잡기 조심해야 돼요. 홍사빠 밀면 안 돼. 홍사빠 앉아. 앉아. 무릎 마세요. 자. 그렇죠. 밑에 잡아야 돼. 밑에서. 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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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네. 자, 준비. 시작됩니다. 오! 괜찮아. 시작됩니다. 오! 괜찮아. 넘어갑니다. 이건 힘들다. 민수 형님은 민수 형 잘하긴 잘하네. 나이스! 초선의 김민수! 야, 유도팀이 첫 번째 경기 바로 잡고 갑니다. 저기서 보십시오. 다리 사빠 땡김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사빠 땡김이 좋으면서 마지막에 보면 덕거리까지 나오고 있네요. 예, 덕거리까지 보죠. 예. 이미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제 왼발 덕거리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못 도망가게 한 거죠. 완벽하게 강경호 선수가 잡혔네요. 야, 첫 판부터 굉장히 빠르게 경기 결과가 나왔고 아, 강경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허무할 것 같아요. 허무하죠. 왜냐하면 그 양 선수가 말이죠. 나이가 한 10살 정도 이상 차이 나갑니다. 네네.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대단하네요. 우리 예. 김민수 선수. 강경호 선수 삽바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삽바싸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작게 내줬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뭐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유도인의 인성을 보여줬다. 아, 그렇죠. 네.